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캠타시아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대한 답변입니다.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은 이제 이 영상 편집했던 것을 MP4 인코딩을 할 때 캠타시아 쪽에서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인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XML, HTML 그 다음에 뭐 CSS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렇게 같이 생성이 되는데 사실 필요한 것은 MP4거든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곳에다 영상을 올릴 때 MP4 파일 형식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뭐냐, 저희가 이 파일을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이제 웹 서비스에 이제 올릴 때 이런 파일들이 있으면은 어떤 속도 조절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에서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파일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캠타시아에서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파일들 위에 이게 MP4 파일 형태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설정 하나만 체크만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똑같습니다. 파일 인코딩 하는 거하고는 똑같아요. 그래서 쉐어하고 로컬 파일로 들어가시고 난 뒤에 여기서 MP4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갈 때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건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것을 컨트롤을 이제 생성하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은 아래 요런 것들이 같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것을 바로 이제 영상에다가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걸 이제 HTML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같이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불러와서 서비스에 적용할 때 요런 이 컨트롤 바들이 같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체크를 이제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음 누르시면은 요것이 MP4만 이제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요것을 기본적으로 체크를 아까 했듯이 체크를 해 주시고 난 뒤에 다시 인코딩을 하려고 하면은 요런 파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진행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파일이 하나만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저장하고자 하는 저장 공간에다가 이것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죠. 선택을 해주. 자,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MP4만 만들어지는지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마침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이 파일 그 폴더가 폴더는 생깁니다. 폴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다른 파일들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이제 인코딩이 완료가 되면은 딱 이렇게 MP4 파일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만들어진 것을 바로 유튜브에다나 아니면 다른 영상 컨텐츠 올리는 곳에다가 올려주시면은 됩니다.